귀도현, 불의 귀도, 철의 귀도. 와우. 가면에 가려진 비극, 귀면 남매매매. 몸에 번개 시공기어요. 슬픈 사슬의 구속, 세웅기. 곰이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황금빛 흡혈 좀비, 번개 추파카브라. 크아! 눈물이 부르는 목소리, 망태 하나범. 동상귀. 가면 속 폭풍의 불꽃, 바람 책 오랜턴. 아니, 불을 다루는 앤데 바람 속성을 지녔네요. 멋진데? 뭐, 얜 뭐야? 귀야! 침묵의 지배자, 그랜댄. 황금빛 선율, 내가 좋아하는 번개사 아른게. 잠깐, 귀와 입의 싸움? 그런 건가? 얘는 시끄럽고 얘는 귀가 커. 아! 악취에 가려진 진실, 금서귀. 이건 귀잖아요, 그쵸? 찍찍? 네? 쥐가 나온 다음에 황금빛 분노의 발톱, 번개의 금욕이. 냐우! 고양이가 쥐를 잡겠네요. 드디어 귀신 이름 콕콕 표기된 귀도 테마사 버전의 큼지막한 스티커 색칠놀이북이 나왔습니다. 우후! 멋진 그림들이 잔뜩, 중간중간 재미있게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스티커도 자세히 보여드려야죠. 운명을 건 모험을 함께할 친구들, 신비, 금비, 주비, 하리, 두리, 가은, 현우, 강림, 리온, 사라, 오예, 이안도 이번 파티에 나오고, 요 친구들 얘네가 한 팀이죠. 물론 예고편에선 그렇게 보였어. 같이 서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귀도연, 불의 귀도, 철의 귀도, 그 강철 큐브 그 멘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왜냐면 귀도연도 고스트볼을 갖고 있었고. 그럼 얘네도? 이 친구들이 큰 그림으로 있는 페이지에 설명을 잠깐 읽어드리면, 귀도 테마사가 나타났다. 귀도 곤을 따르는 귀도 테마사의 일원. 불의 귀도와 철의 귀도. 그러면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귀도연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단체 사진에는 귀도현까지는 있지만 아까 그 친구들은 없어. 그럼 귀도현이 동생 강림이 편을 들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가? 이래도 떨리고 저래도 떨리고. 다시 스티커로 돌아와서, 이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번개 시건기, 귀면 남매, 그리고 어머, 너무 귀엽게 나온 거 아니에요? 본 모습은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나온 쇠웅기인데 요 모습은 너무 귀여워요. 피규어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추파카브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번개 버전으로 노랗게 이번엔 나왔고요. 망태 아라범도 귀엽게 나왔어. 웬일이야. 이건 망태 아라범의 그 바구니인가 봐요. 요렇게 원래는 되게 시크하게 생기셨는데 하여튼 피규어 모습은 귀엽다. 이번에 동상기가 있는 걸 보니까 동상기가 등장을 해서 싸워주는 것 같은데, 뭐 달리 번개라든가 바람 표시는 없었어요. 나랑나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 잭 오랜턴이 바람 잭 오랜턴으로 등장을 하고, 번개 사름기, 머리가 아주 화려하네요. 그리고 얘 그랜델, 이것 봐 둘이 싸우겠네. 사름기는 노래 부르고 그랜델은 눈 귀가 다 귀잖아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피규어가 아주 기대돼요. 번개 구묘기와 등서귀, 쥐인데 얘도 귀여워. 이거 얘 손이에요? 손톱? 손톱 공격을 하나 보다. 근데 구묘기도 지지 않죠? 손톱 공격하면. 예스! 그래서 색칠을 해보겠어요. 오늘은 귀면 남매, 얘네가 많네. 많아서 귀면 남매까지 색칠을 명암 팍팍 넣어서 멋지게 하고, 다음 시간엔 새로 나오는 나머지 귀신들과 그 외에 이렇게 속성귀들 색칠해서 또 2탄으로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짜잔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와! 가면에 가려진 비극, 귀면 남매라고 하는데 얼굴에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봐요. 그렇지, 이유가 있으니까 쓰고 있었겠죠. 약간 블랙아이드 남매들이 생각이 나는 구조고요. 얘네는 분명 사연이 있을 거니까 선기일 확률도 있어 보여요. 예스! 오늘은 귀여운 SD 모습부터 사인펜으로 선명하게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 명암을 팍팍 넣어서 이 원귀의 그 모습을 색칠을 해줄 건데, 생각보다 애들 몸이 작아서 명암을 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이렇게 가면에 가려진 비극 귀면 남매 감상해보세요. 명함 팍팍 넣어서 색칠해봤어요. 다음 2탄에서는 새로 나온 귀신들을 명함 팍팍 넣어가지고 또 멋지게 색칠해볼게요. 여러 귀신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귀두테마사 스티커 색칠놀이 놀 때는 나랑 나 방송 보면서 함께 미술 공부해요. 2탄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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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